국내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최근 주요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주식담보대출 금액은 지난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. 주식담보대출 금액은 4조 8,225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2% 늘었는데 삼성과 현대중공업, 한국타이어 등의 상속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오너 일가가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이유는 경영승계 자금 마련 또는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입니다.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금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으로, 삼성 오너 일가는 계열사 보유 지분 가운데 7%를 담보로 제공해 1조 7,17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.